안녕하세요. JS 레코딩의 JS입니다. 여기는 판자켄트고요. 판자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팜마운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마르칸트로 가는 국경에 있는 도시이기도 해가지고 여기가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있는 호스텔에도 유럽 여행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팜마운틴에는 7개 호수를 보러 1박 2일로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트레킹을 한 5박 6일 정도 해가지고 가는 배낭 여행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다음에 사마르칸트에 오시게 되면은 판자켄트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고대 판자켄트, 에인션트 판자켄트 입구고요. 제가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인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위치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구글 지도가 아직 들어간 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 보면 집인지 건물이 약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여기서 맞으면 그 길로 가가지고 서비스가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너무 좋네요. 저 중간에 인도처럼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저는 안전하게 찾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 길이 맞길 바랍니다. 차가 가는 것만 봤지 어느 방향으로 갔을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차가 보이니까 확실히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니까는 참 신기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은 가파른 길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대낮이고 길이 상태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는 체력이 떨어지기에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숙소 주인분들이 저한테 판자켄트에 팜마운틴에 갈 거냐 아니면은 고대 판자켄트의 도시를 가볼 거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판자켄트 오기 전에 자세히는 못 찾았지만은 대충 위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판마운티는 지금 있는 호스텔에서 마지막 날에 갈 생각이고요. 판마운틴에도 트레킹 코스가 있고 일곱 호수를 볼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판마운틴 트레킹은 보통 5일에서 6일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니까는 이번에는 아마도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곱 호수로 가기로 했거든요. 일곱 개의 호수 중에 앞쪽에 여섯 군데는 차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호수 끝쪽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거기 가가지고 하루 혹은 이틀을 머무르면서 일곱 개의 호수를 다 보고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식으로 여행객들이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걸어가지는 못하고 트레킹은 못하고 대신 호수를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랑 타지키스탄 접경에 있는 크라쿠르호수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옆에 갈림길이 산거리로 나와 있는데 아마 느낌상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허탕 치면은 왼쪽으로 다시 가면 되니까는 별로 걱정될 거는 없습니다. 여기 모습이 꽤 멋있습니다.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랑 시골 같은 느낌이 저는 약간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요. 댕댕이 두 마리가 저기서 저를 보고 있고, 말한 마리는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서 마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하다 보니까는 제가 반대쪽으로 간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쪽에 고대 판자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왼쪽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안녕 소들아. 예, 다시 여기 마을 앞쪽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왜냐면은 가다 보니까는 한번 아저씨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는 제가 고대 판자켄트로 간다고 했더니 왜 이쪽으로 왔냐, 저기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보여주시더니만은 저기 위에 사람 4명이 있거든요. 아마 여행객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운동을 하게 된 꼴이지만은 그래도 고대 판자켄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재밌네요. 한 10분 정도 더 걸었을 정도라 가지고 워밍업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숨이 찹니다. 제가 조금만 눈치만 빨랐으면은 그나마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성 택시를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래도 어떻게 도착은 했네요. 제가 살펴보니까는 여기서 고대 판자켄트의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예전에 발굴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길게 오래 발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터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저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뭐 트립어드바이저나 구글에서 고대 판자켄트에 대한 정보를 치면은 유물들은 어떤 박물관에 있으니까 거기에 몇 분 칸에 가보면은 영어 서명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고대 판자켄트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은 예술입니다, 진짜. 다리가 약간 풀려가지고 일단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쪽 길에 뭔가 약간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이 있어가지고 닿은 것 같으니 맞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관광객 4명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 가시가 많네요. 저쪽에 한 명이 서 있는데 저 앞에 옛날 형식의 집인 것 같아요. 지금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풀 때문에 왼쪽 발등이 엄청 따끔따끔하네요. 물을 안 사온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윗부분이라 가지고 바람이 그래도 시원하게 불거든요. 지금은
일단 주변에 남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 보여지지만 그래도 한번 오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한쪽에도 길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요 고대집을 잠깐 둘러보고 이 앞에 이 길로 해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실 분들은 발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카메라를 계속 보느라고 계속 가시나무를 훑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이렇게 판자켄트 전경도 보입니다. 이렇게 판자켄트 전경이 보이고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몰랐으면 몰라도 미리 찾아둔 게 진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갈 때 또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역사적인 부분에서 흥미로운 게 많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곳이 그나마 높은 지대라 가지고 판자켄트의 전경을 한번 닦고 싶었거든요. 그 점에서 이번 목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직접 오셔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판자켄트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하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은 도전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약한 영상이지만은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